오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방문, 초자미상 고종 말기구형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 1. 백미 한 마리에 물 4병을 넣고 죽을 쓰고 식힌다. 2. 누룩가루 한 대를 섞으면 넣는다. 덧술 만들기 1. 3일 만에 찹쌀 두 대로 죽을 쓴다. 2. 누룩가루 5홉을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주방 문초 미상이고요. 1700년대 오병주법 원문입니다. 여기는 한문, 또 고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여기 오병주는 쌀한 마리 청주 5병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조리법 밑술 1.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빠진다. 2. 물세 마리를 끓여 식히고 누룩 네 대를 섞어 독에 넣는다. 덧술 1. 약간 신맛이 나면 백미 세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찐 다음 물네 마리 누룩 세 대를 밑술에 섞어 빚어서 익힌다. 2. 날 물기가 없게 하여 주머니에 넣어 거른다. 쌀한 마리에 청주 네 동이가 나온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머니와 독이 필요하고요.